포인트 18번 HTML과 태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TML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HTML은 Hypertext Markup Language의 약자입니다. 이 HTML은 웹문서를 기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국제적인 표준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마크업 언어로서 태그를 사용해서 데이터의 구조를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마크업이란 화면에서 어떻게 보여야 할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또는 문서의 논리적인 구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일련의 문자들이나 기호들을 사용해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마크업에 사용되는 것을 태그라고 합니다. HTML 문서는 ASCII 코드로 구성된 일반적인 텍스트 형태이며 일반 에디터인 메모장과 워드 프로세서, 홈페이지 전문 제작 도구를 통해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HTML 문서의 확장명은 .htm 또는 .html이 되겠습니다. HTML의 문서의 구조입니다. 문서의 구조는 HTML이라는 태그로 시작해서 슬래시 HTML이라는 태그로 종료합니다. 또한 태그 명에는 양쪽에 꺽쇠 괄호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HTML의 문서에는 머리 부분과 몸체 부분이 있는데요. 머리 부분은 헤드라는 태그로 선언이 됩니다. 문서의 몸체 부분은 바디 태그로 정의가 되고 문서의 내용을 꾸미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그는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가 한 쌍을 이루어서 사용됩니다. 그러나 종료 태그가 없는 태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br 태그나 img 이미지 태그, 그리고 hr 태그 등은 종료 태그가 없습니다. 또 태그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또 태그에서는 줄바꿈이나 빈칸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면상의 줄바꿈과 빈칸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지정된 태그를 사용해서 표현해야 합니다. HTML 문서의 헤드 부분에 사용되는 태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는 태그가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문서 자체에 대한 설명을 사용할 때 활용을 합니다. 또, 타이틀이라는 태그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의 제목 표시줄에 문서의 제목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메타 태그는 문서의 작성자, 검색 키워드, 문서의 파기 일자 등 브라우저상에서는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문서에 대한 일반 정보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문단을 구성하는 태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디 태그는 본문의 몸체를 지정할 때 사용을 합니다. 이 바디 태그 안에서 HR, BR, P, Center, Div 태그 등이 사용이 됩니다. HR 태그의 경우에는 내용을 구분하기 위해서 내용 사이에 선을 그을 때 사용을 합니다. 수평선을 긋는 건데요. 여기에 사용되는 속성으로는 굵기를 나타내는 사이즈, 선의 폭을 지정하는 위스, 그리고 정렬을 위한 얼라인 등이 있습니다. 이때 선의 사이즈는 1부터 7까지가 됩니다. BR 태그가 있습니다. 브레이크의 약자로서 줄을 바꿀 때 사용하는 태그입니다. 화면상에서 줄이 바뀌게 하려면 이 BR 태그를 사용해야 합니다. P 태그가 있습니다. 패러그래프를 나타내는 것으로 문단을 바꾸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센터 태그는 태그 사이에 있는 문단이나 글자를 가운데로 정렬해 줍니다. div 태그는 디비전 마커를 의미하며 문서를 구분하고 문단별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언어나 스타일을 담는 컨테이너 역할을 해주고 레이어와 가시성을 설정하도록 해줍니다. div 태그처럼 스타일을 담는 태그로는 span 태그가 있습니다. 바디 태그의 속성을 살펴보면 바디 태그에는 비지 컬러가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백그라운드 컬러로서 문서의 배경색을 말합니다. 백그라운드란 문서의 배경에 이미지를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백그라운드 속성을 쓰고 이미지의 경로를 써주면 해당 이미지가 문서의 배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텍스트 속성의 경우에는 문서에 나타나는 기본 글자의 색상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비지컬러나 텍스트 속성의 경우 샵 F나 샵 0으로 색상을 표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웹페이지에서의 색상 표현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웹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숫자와 F자를 이용해서 색상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F로 표기한 색상은 16진수로 나타낸 것인데요. 16진수에서 F는 10진수 15를 의미합니다. 만일 어떠한 색상을 FF로 표현했을 경우에는 16의 0승 곱하기 F 더하기 16의 1승 곱하기 F, 즉 16의 0승 곱하기 F는 15, 16의 1승 �곱하기 F는 240, 따라서 10진수 255가 됩니다. 지금처럼 샵과 F6자리를 썼을 경우에는 앞에 두 자리부터 레드, 그린, 블루로 나뉘어서 색상이 표현되게 됩니다. 앞에 두 자리의 FF는 레드, 가운데 두 자리 FF는 그린, 마지막 두 자리는 블루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샵 6자리 F는 레드 255, 그린 255, 블루 255로 나타낸 색상을 말합니다. 10진수 255 색상은 화면상에서 흰색으로 나타납니다. 0의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표기됩니다. 따라서 샵 F6자리의 색상값은 흰색이 되겠습니다. 만일 레드 자리에만 FF가 놓이고 그린과 블루에 0으로 놓였다면 그 색상은 레드가 됩니다. 본문을 목록으로 나타내주는 태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UL 태그가 있습니다. UL은 unordered list를 의미하며 숫자가 아닌 특수기호를 사용해서 목록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OL의 경우에는 ordered list를 말하며 순서를 매긴 목록을 작성할 때 사용합니다. 이때 숫자는 자동으로 지정이 됩니다. LI의 태그에는 OL, UL과 함께 사용되며 목록 각각의 내용을 정의할 때 사용합니다. 태그 안에 디스크, 원반의 모양, 스퀘어, 정사각형의 모양, 서클, 원 등의 속성을 나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DL의 경우는 Define List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용어에 대한 정의 목록을 나열할 때 사용합니다. DT의 경우는 데이터 타이틀을 의미하며 정의할 용어 제목을 기술할 때 사용합니다. DD의 경우에는 용어에 대한 정의 내용을 기술할 때 사용합니다. 글자를 표현해주는 태그들이 있습니다. 먼저 HN 태그가 있습니다. HN은 헤딩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N값은 1부터 6까지이며 작을수록 큰 글자로 나타내게 해주는 속성이 있습니다. 폰트의 경우에는 글자의 크기와 모양을 지정해줄 수 있는 태그로 속성으로는 사이즈, 컬러 등이 있습니다. 또한 폰트의 종류를 지정하는 face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느낌표 하이픈 하이픈으로 시작되는 것은 주성문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태그입니다. 이 주성문은 화면상의 본문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간략한 내용을 적어줄 때 사용합니다. I 태그가 있습니다. 이탈릭 글자를 의미합니다. I 태그 사이의 글자를 이탈릭체로 처리합니다. B 태그의 경우는 볼드로서 태그 사이의 문자를 굵은 글씨체로 보여줍니다. U는 언더라인으로서 글자의 밑줄을 그어 보여줍니다. 서프가 있습니다. 슈퍼스크립트의 약자로 서프는 태그 사이의 문자를 위첨자로 보여줍니다. 서브의 경우에는 서브스크립트의 약자로 태그 사이의 문자를 아래첨자로 보여줍니다. 스트라이크 태그가 있습니다. 태그 사이의 문자에 취소선을 나타내줍니다. 논리적인 문자열 강조와 관련된 태그가 있는데요.
사이트와 코드와 같은 태그입니다. 사이트의 경우에는 사이테이션의 약자로 사이테이션의 약자로 문자를 인용문으로 표현해 줄 때 사용합니다. 코드라는 태그는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태그입니다. 이것으로 포인트 18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